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텍사스의 MC 선아입니다. 여러분, 건강히 잘 계신 거죠? 저는 여러분이 염려해주신 덕분에, 이렇게 살도 포동포동하게 찌고, 40일간, 미장원 안 갔더니 그냥 머리도 많이 길었습니다. 아무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소식은 제가 참 걱정이 많이 되는 소식입니다. 바로 미국에서 가장 먼저 오픈하는 주가 제가 사는 텍사스 주입니다, 여러분. 걱정돼요. 4월 19일 현재 미국 상황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확진자 수는 75만 9,012명, 사망자는 4만 457명입니다. 텍사스의 경우에는 확진자 1만 9,258명, 사망자 490명입니다. 텍사스 전체 인구가 2,90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 16만 명 정도, 0.6% 정도가 지금 검사를 받은 상황입니다. 텍사스는 미국 내 확진자 12 스테이트인데요. 1위는 여러분 많이 아시는 것처럼 뉴욕이고 2위 뉴저지 그리고 3위가 매사추세츠입니다. 지난 16일 트럼프 대통령이 3단계 단계적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3단계로 나누어서 미국을 점차적으로 오픈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방안을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권한을 각 주의 주지사에게 맡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6일 발표한 바로 다음 날 17일 날 텍사스의 그렉 애보트 주지사가 텍사스가 가장 먼저 시작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단계부터 4월 20일, 바로 내일부터 이제 시행을 하게 됩니다. 1단계 조치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여태까지는 이제 에센셜이라고 불리는 식료품점이라든지 뭐 약국, 이런 데만 이제 문을 열수 있었는데, 이제 4월 24일부터는요, 여러 가지 그 리테일 샵들, 소매점들이 문을 열 수가 있게 됩니다. 단 중요한 거, 매장 출입은 절대 금지이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매장 출입해도 되는 줄 아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배달이라든지 그리고 픽업이 가능합니다. 여태까지 이제 투고해서 우리가 이제 레스토랑을 이용을 했듯이 소매점 같은 경우에도 픽업이 되는 거고 그리고 딜리버리가 되는 겁니다. 배달이 되는 건데요. 이 경우에도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거나 또는 전화로 주문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출입은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텍사스의 모든 주립공원이 재오픈합니다. 4월 20일 월요일부터 모든 공원이 다시 개방이 되는데, 이게 참 저는 걱정이 많이 되는 게 이제 날씨가 다음 주부터는 거의 70도, 뭐 정말 환상적인 날씨가 될것 같습니다. 70도 정도 되면 한 22, 23도?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봄 날씨가 될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답답했던 그 마음을 그냥 확 그냥 풀기 위해서 공원으로 너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이 되는데요. 여기서도 단, 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6피트 그 사회적 거리 유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원에서도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된다고 합니다. 마스크 반드시 써야 되고요. 그리고, 5명 이하로 다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명 이상 무리지어 다니는 것은 금지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병원에서 비응급 의료 시술을 제한하던 조치가 풀렸습니다. 4월 22일 수요일부터 이게 풀리게 되는데 텍사스 경우에는 병상이 아직까지는 충분히 확보가 돼 있다고 주지사가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보호 장비도 공급망이 잘 갖춰졌기 때문에 더 이상 수술하는 것, 그러니까 비응급 그 수술 같은 것을 미룰 필요가 없다라고 그 제한을 풀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 텍사스 사는 주민으로서 너무너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아직은 정말 이 오픈하는 게 너무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 피크를 찍지도 않았는데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너무 빨리 오픈하니까 굉장히 걱정이 많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무증상 감염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1단계, 2단계 되더라도 되도록이면은 좀 외출을 많이 안 하려고 자제하려고 노력을 할것 같습니다. 뭐 다행인 거는 달라스가 좀 강경하게 그 마스크 착용을 안 했을 경우에 천불 벌금이라든지 징역형 이런 것들을 좀 조치를 해서 좀 다행이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아무튼 뭐 한국처럼 이렇게 방역이나 검사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한국 사시는 분들 정말 너무 부러워요. 저희 미국에 있는 또 동포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저는 텍사스의 소식 빨리빨리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해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네,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해피도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저도 머리 많이 길었어요. 잘라주세요. 누구 왔어? 어우. 야, 우리 해피 멋진데? 집잘 지키겠다. 오.